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안녕하세요. 점치는 사나이예요. 여러분들에게 사주 뽑는 법을 알려드리면서 보너스로 2023년까지의 운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정확한 내 운세를 보려면 내 사주를 뽑을 줄 알아야 돼요. 방법은 아주 쉬우니까 잘 보세요. 내 사주를 뽑으려면 만세력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을 입력해야 돼요. 영상 댓글에 적어놓은 만세력 링크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을 입력하면 내 사주가 나와요. 이렇게 말이죠. 여기 오른쪽부터 내가 태어난 년, 월, 일, 시예요. 오른쪽 맨 끝 글자의 기둥을 년주라 부르고 그 옆 기둥을 월주라 부르고 그 옆 기둥을 일주라 불러요. 일주는 내 자신을 나타내는 기둥이에요. 맨 끝은 시주라고 부르고요. 또 이 윗글자들을 천간이라 불러요. 아래 글자들을 지지라 불러요. 아까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대입해서 이 글자들을 불러보면 연주의 윗글자를 연간, 아래 글자를 연지, 월주의 윗글자를 월간, 아래 글자를 월지, 일주의 윗글자를 일간, 아래 글자를 일지, 시주의 윗글자를 시간, 아래 글자를 시지라 불러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이 빨간 동그라미를 주목해 주세요. 이게 일간이라는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간은 갑목일간, 을목일간, 병화일간, 정화일간, 무토일간, 기토일간, 경금일간, 신금일간, 임수일간, 계수일간 이렇게 총 10가지 일간이 있어요. 나를 나타내는 기운이 되는 거예요. 이 일간이라는 거는. 나머지 천간들도 이 10가지 글자들 중 하나가 각각의 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지지의 글자를 알아볼게요. 이 지지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12가지의 글자 중 한 개의 글자가 각각의 지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천간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이 열 글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지고 지지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 12 글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완성된 8 글자가 사주팔자다. 이해하셨죠?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나의 운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기준점을 잡아야 하는 걸 알아볼 건데요. 그 기준점은 내 일간을 기준으로 약한 사주와 강한 사주를 구분하는 거예요. 내 일간의 기운이 강한 사주를 신강한 사주라고 하고 내 일간의 기운이 약한 사주를 신약한 사주라 해요. 이 방법은 간단해요. 내 사주에 비견, 겁재, 정인, 편인이라는 글자가 몇 개가 있나 찾아주세요. 이 사주로 예를 들게요. 이 사주는 비견이 두 개, 정인이 한 개, 편인이 한 개네요. 여기서 이 점수표를 주목해 주세요. 이 점수표는 사주팔자 자리마다 들어가는 고유 점수표인데 사주 초보자분들이 참고하면 아주 좋은 점수표예요. 이 점수표에 방금 내가 찾았던 비견, 겁재, 정인, 편인의 글자를 대입해서 점수를 더해주세요. 이 사주는 이렇게 점수가 돼서 67점이네요. 여러분 사주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서 비견, 겁재, 정인, 편인의 합이 50점 이상이다. 여러분 사주는 신강한 사주예요. 50점 미만이라면 여러분 사주는 신약한 사주예요. 여기서 45점에서 50점의 점수가 나온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중화사주라 해서 웬만한 운에도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사주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내 사주의 일간과 신강한 사주, 신약한 사주를 구분했으니 23년도까지의 운을 볼까요? 댓글에 일간별 운세가 시작하는 구간을 설정해 놨어요.
내 일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눌러서 시청해 주세요. 2022년부터 갑목, 을목, 일간, 신강한 사주부터 볼게요. 2022년, 23년에는 손재수와 경쟁자의 힘이 강해지는 시기예요. 여기서 손재수는 돈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특히 누구에게 돈을 빌려준다거나 무리한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날릴 수 있다. 그리고 친구나 경쟁자, 동업자로부터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은 조심해야겠죠. 전체적으로는 내 욕심이 앞서는 시기라 뭐든지 과유불급이다. 넘쳐 흐르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라는 말을 마음속에 새기세요. 올해에는 그리고 2023년까지는 욕심내면 안 되는 시기예요. 갑목, 을목, 일간의 신약한 사주의 운을 볼게요. 2022년, 23년에는 귀인운과 사람운이 동시에 들어오는 운이에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귀인을 만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고 취업운, 사업운, 결혼운, 대인운 모두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운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평소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세요. 움직이는 만큼 복이 들어오는 운이거든요. 아직까지 방황하시는 분들은 22년, 23년을 기점으로 내 인생이 180도 바뀔 수도 있으니까 명심해 주세요. 병화, 정화일간이 신강한 사주의 운을 볼게요. 22년, 23년에는 짜증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예요. 특히 이 시기에 나는 누구인가, 나의 길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많이 들 수 있는 시기인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행동하세요. 특히 내가 우유부단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시기이니까 내 생각이 오히려 내 운을 깎아먹는 시기이기도 한 거예요. 최대한 생각은 줄이세요. 그리고 22년, 23년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말들도 최대한 무시하시고 머리로 생각하기보다는 몸으로 움직이세요. 이 시기에는 큰 대박을 바라지 마시고요. 투자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 투자를 꼭 하시려면 그 분야에 대해 엄청난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병화, 정화일간, 신약한 사주의 운을 볼게요. 22년, 23년에는 구설, 관제수를 조심해야 돼요. 구설수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관제수는 계약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 그것을 제외한다면 재물운, 취업운, 사업운, 결혼운, 대인운, 귀인운 다 들어온 시기예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실 분들도 계시니까 열심히 살아가시면 분명 좋은 소식이 들릴 거예요. 투자 소득도 쏠쏠한 시기이기도 해요. 무토, 기토 일간의 신강한 사주의 운을 볼게요. 22년, 23년에는 명예운, 재물운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여성분들한테는 결혼운도 들어오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취업운, 재물운, 대인운, 결혼운 이 모든 게 모두 좋으니까 내 생각을 믿고 꾸준히 행동하세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무토, 기토 일간 신약한 사주의 운을 볼게요. 22년, 23년에는 돈 문제나 짜증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예요.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 이직을 한다 하셔도 마음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시기다. 최대한 욕심을 비우고 내실을 다지는 시기라 할 수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은 여자한테 많은 돈을 쓰는 기운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여성분들은 그래도 결혼운은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경금, 신금일간, 신강한 사주의 운을 볼게요. 2022년, 23년에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시기가 덕기라 할 수 있어요. 투자에도 아주 좋은 시기이고 남자분들은 결혼운도 들어왔으니까 올해 아마 큰 결실을 맺을 거예요. 어쨌든 남녀 모두에게 좋은 운이니까 열심히 움직이세요. 경금, 신금, 일간, 신약한 사주의 운을 볼게요.
2022년, 23년에는 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이에요. 구설수 운도 들어왔고요. 남자분들은 여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시기예요. 결혼운이 들어옴과 동시에 여자가 싸우는 운도 같이 들어왔거든요. 최대한 여자랑 싸울 일이 생겨도 참으세요. 나한테 손해인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투자, 사업 모두 불리해요. 그러니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한다면 그 분야에 해당하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여자분들은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시기에 결혼운은 들어올 수 있다. 자, 임수, 계수 일간 신강한 사주의 운을 볼게요. 22년, 23년에는 내 입지가 굉장히 넓어지는 시기가 될 거예요. 아주 긍정적이죠? 동업의 운도 들어왔어요. 하지만 동업을 하시려면 여러분의 사주와 그 상대방 동업자의 운이 좋아야겠죠? 그래서 동업은 좀 신중히 하실 필요는 있어요. 어쨌든 이 시기는 나한테 일복이 많아져서 내 입지가 넓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만큼 더 내 운이 좋아지고 재물운도 좋아져요. 투자 소득도 많아지고 인복도 늘어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취업운도 이 시기에는 좋아요. 임수, 계수, 일간의 신약한 사주의 운을 볼게요. 22년, 23년에는 손해보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시기예요. 특히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일을 더 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내 손해보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가면 그래도 운이 나쁘지는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 말에도 휘둘리지 마시고요. 대박의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21년도에 비해서는 꽤 괜찮은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중간 정도의 소득은 올릴 수 있는 시기예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